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이렇게 예쁜 항아리 화분 같은데, 그냥 토기 화분인데 이렇게 모양을 항아리 화분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두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다이소 화분, 2,000원짜리 화분에다가 썬버스트 금을 해주려고 그래요. 일단 오늘은 요 썬버스트 금을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요 운동자, 곰발바닥, 요거를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운동자인데요. 썬버스트 금을 분갈이 해드리겠습니다. 대형종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원의음 속에는 주로 어떤 게 있냐면 흑법사하고 비슷하게 생긴 캐시미어 바이올렛. 네, 그런 것들이 그 대형종에 속하고요. 요거는 이제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좀 많이 크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좀 주의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방 그늘에다가 햇볕을 좋아하고 바람을 좀잘 통해 주시고, 물을 이제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화엽이 쭈글거리고 중간 잎이, 통통한 게좀 물렁물렁해질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흙을 포트에서 좀 털어줍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해주고요. 에어니움 속이라고 그래갖고, 에어니움 속은 이게 대형으로 자라는 대형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조그맣게 왔지만, 옆에요. 이렇게 자구도 몇 개씩 달려있고, 네, 우선 이제 뿌리 정리 후 깔망을 깔아줍니다. 여기다가 깔아줘요. 안에다가 깔망을 깔아준 후 이제 3분의 1 정도의 굵은 마사를 넣습니다. 키를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흙을 좀 깔아줘요. 흙을 깔아줍니다. 조금 마사 여기에다가 다육이 대양토, 향토 이런 거4 정도, S라이트, 펄라이트 이런 거4 정도 깔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좀 넣어줘요. 다육이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으면 어디서나 잘클 수가 있답니다. 일조량이 조금 이제 뭐안 들어오는 집은 어차피 이렇게 뭐 색깔을 좀 이쁘게 볼수 없을 뿐이지 다른 거는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요. 바람 좀 가끔 이렇게 통하게 잘 해주시고 물 관리가 제 생각에는 다육이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햇볕을 못 보여줄 때는 색깔이 변할 뿐이지 잘안 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조량보다는 저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을 적당히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답니다. 그리고 다육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먹었을 때보다는 안 먹었을 때그 음식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도 너무 물을 많이 주다 보면은 너무 배가 불러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좀 굶기고 주다 보면은 되게 맛있게 흡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육이는 일조량보다는 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햇볕이 부족하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썩어서 죽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육이 키우는 데는 물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바람 통하는 게 중요하고요. 병충해가 생겨서 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잘 통해 줘야지만 병충해가 안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은 많이 보여주면은 예쁘게 자랄 뿐이지 햇빛을 안 쬐어서 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람 통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햇빛이랍니다. 네, 그래서 햇빛이 안 드는 분들도 다육이를 못 키우진 않아요. 키울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다만 색깔이 예쁘게 키울 수가 없을 뿐이에요. 제가 다육이를 한 5, 6년 키워본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런 노하우입니다. 다육이한테는
물이 가장 중요해요.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는 거 죽는 거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쁘게 키우고 이러려면은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되는데, 햇빛은 또 봄 가을에 많이 보여줘 갖고 그때 예쁘게 키우시면 되고, 겨울에는 조금 예쁜 거를 덜 보시면 돼요. 뭐 하원 같은데, 하원이나 농원 같은 데서는 예쁘게 키우실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이런 데서는 햇볕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원이나 농원처럼 예쁘게 키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고 싱싱하게는 키울 수가 있답니다. 사랑과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거 좀 가끔 주시고, 그리고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살균제 뿌려주시고, 물 잘 주시고, 바람 잘 통해 주시면, 결코 뭐, 안 자라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져주고요. 농원이나 하원에서는 이제 모든 조건이 일조량이나 바람 통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이렇게 직업으로 하시는 분하고 저희들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려식물로서 이거를 보면서 행복하고, 또 이게 자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런 거로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흙을 넣어서 썬버스트금 분갈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마사토를 깔아주겠습니다. 저희 집도 물론 남향이지만 햇볕을 강하게 비춰줄 수는 없어요. 집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왜냐하면 베란다를 할지라도 창문 그냥 간접 햇빛만 보여줄 뿐이거든요. 겨울에는.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뭐 동양이라고 해서 서양이라고 해서 이거 동양 서양 집에서도 다들 예쁘게 잘 키우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서양 집에서도 너무 식물을 잘 키우셨고요. 너무 햇볕이 없다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 썬버스트금 2,000원짜리 항아리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좀 이따 예쁘게 세팅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썬버스트금 다이소에서 구입한 깔끔한 미니 항아리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썬버스트금은 참 요 금빛 요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참으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금빛 무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재테크로서도 자꾸 크게 키워서 가격이 이게 좀 잘 자라고 예쁘게 자라면 또 이것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금이랍니다. 네, 그래서 요 썬버스트 금은요 대형종이라서 키가 뭐 캐시미어나 아니면 호법사 그런 것처럼 대형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지만 옆에 이렇게 자구도 몇 개씩 나와 있고요. 위에 좀 커서 꼬집기나 적심을 해주면 위에 또 자구가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그런 예쁜 대형종으로서 아주 커다랗게 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 에오니움 속 그런 다육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형이라서 겨울에 많이 자라고요.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0도 정도 되고, 여름에는 반 그늘에 키우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베란다,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햇빛 창가에서 키우시면 좋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살균제를 뿌려주시는 게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썬버스트금 매력적인 금이 들어간 썬버스트 금을 분갈이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